안녕하세요. 아빠 어제 흙먹었어요입니다. 얼마 전에 충전용 임팩렌즈를 중국에서 주문을 해서 리뷰를 했었잖아요. 요번에는 충전용 그라인더를 주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짠짜자잔! 이상하게 왜? 이놈의 칼은 맨날 찾으면 없어. 쓸라 그러면 없고, 맨날 굴러다니다가 찾으면 없어. 자, 그냥 이걸로 잘립시다. 자, 본체 하나, 충전기 하나, 그리고 말 하나, 하나 더. 자, 요거 하나, 손잡이 하나, 조이게 하나. 매뉴얼 하나가 답니다. 짠짜자잔, 짠짠짠짠짠짠짠, 짠짜그잔짜그잔짜그잔짠짜그잔짜그잔짜그잔. 자, 이게 구성품에 답니다. 일단 보자고요. 자, 지금부터 제품 구성 한번 봅시다. 자, 지금부터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겉모습을 한번 보죠. 자, 이 충전용 그라인더의 정식 명칭은, 자, 프로스토머의 MXO4A입니다. 일단은 안전장치가 여기 있네요. 안전 커버는 원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원터치로.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구나. 간단하네. 자, 이렇게 해서 원터치로 쓸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자, 봅시다. 자, 딱 뻔히 답 나오는 거니까. 자, 12mm 나사가 들어가게끔 돼 있고요. 이건 22mm. 22mm가 들어가게 돼 있네요. 자, 이게 22mm짜리가 들어가게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22mm짜리가. 자, 이렇게 넣어 놓고 잡아서 여기를 눌러서 돌리다 보면 이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눌러서 잠글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자, 여기. 그냥 올리면 안 올라가고. 그냥 올리려면 안 올라가요. 여기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살짝만 누르면 다시 스위치가 꺼지는 방식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 자,
안으로 넣은 다음에 밑에를 잡고 넣은 다음에 밑에를 잡고 올리면 녹음 바로 빠져요. 그리고 위에를 잡고 당기면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 장치를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밑에만 살짝 누르면 바로 스톱이 될 수 있도록. 자, 밑에를 잡고 올리면 녹음은 바로 꺼지게끔 돼 있고, 위에를 잡고 올리면은 연속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놨네요. 자, 그리고 제가 한이 맺힌, 정말로 한이 지랄나게 맺힌 안전 손잡이. 이제 지금부터 결합 시작합니다. 응? 뭐야? 아, 좆됐다 씨. 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왜 내 건 없어? 골 때리네? 지금 골 때리는 게 안 돼서 나 존나 골 때려. 어, 안 돼. 어, 대박. 이게 없어요, 내 거는. 이게 원래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잡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안전바가 있어야 되는데 내 건 없어. 자, 여러분, 내가 지금 멘붕에 빠졌어요. 거의 한 3, 40분에 걸쳐서 조립을 시켜놓은 그라인더 커팅기를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거 뭐라 그러지? 요즘 애들 말로 아우, 깬다. 멍해지는 거 지금 벙쳐갖고 아무것도 못하겠어. 안전손잡이가 왼쪽 오른쪽, 그리고 아이고 위에 안전손잡이가 있어요. 나 저번 때 개안거 안전손잡이 없어서 얼마나 열이 왔던지. 자, 드디어 고정 커팅기에 그라인더 커팅기를 드디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이 위에는 주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물. 여기는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워요. 자, 이제 이 밖에는 모터에 바람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배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르면 배터리의 잔량을 표시할 수 있게끔 따로 LED를 만들어 놨네요. 자, 그리고 속도 조절은 그렇게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돈으로는 10만 6천원 정도 나옵니다. 10만 6천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 무선 그라인더는 일단은 10만 6천원짜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능은 모터의 성능은 9000rpm 정도, 9000rp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터는 브러시스 모터입니다. 브러시스 모터.
자, 10만원 정도의 브러시스 모터면은 뭐 쓸만한 것 같아요. 배터리 LED도 이렇게 달려 있고, 이거 두 개 주고, 난 이거 두 개 안 주고 가격을 좀 싸게 했었으면, 한 조금 더 싸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안전구역 안전바 구멍이 있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들어. 자, 여태껏 그때 그라인더 커팅기 사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 군형이 없어갖고 아직까지 쓰지를 못했는데, 이걸 왜 구매를 했냐 하면은 그 그라인더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라인더 커팅기 때문에. 그라인더 커팅기를 아직까지 못 쓰고 있어요. 굉장히 싸게 구매를 하면 뭐하냐고. 그라인더가 없어갖고 못 쓰고 있는데 그라인더 커팅기를. 자, 어떠셨어요?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중국제라 그래서 다 못 쓰는 건 아니더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아직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내구성은 잘 모르겠고, 겉모습과 편리성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용해보고 이 사용 후기는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 제 흙먹었어였고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꼭꼭 눌러주세요. 눌러 누르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안녕.